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용산 주민 기자회견문. 우리 용산 주민들은 아래 네 가지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바이다. 또 앞으로도 용산 주민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의견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계속 전달할 것이다. 첫째, 국민 58%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일은 최소한 2, 3년, 길게는 4, 5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여론조사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선정, 실제 이전하는 일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단 50일 이내에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해치우겠다는 식의 태도는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일 뿐이다. 국민적 여론도 전문가의 의견도 심지어 현 정부와의 조율에서도 모두 졸속이라는 판단인데 오로지 윤석열 당선자만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반환하겠다며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 철부지 생떼도 이 정도면 회초리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없다면, 진정 국민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장 집무실 이전에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역사적 상처가 있는 용산기지는 120여 년 만에 반환받는 중이며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은 용산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외국 군대들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최초의 국가공원, 환경오염을 제거한 온전한 생태공원, 자주와 평화의 숨결 서린 역사공원, 누구나 찾고 머무를 가족공원 등 용산공원 조성을 향한 기대감은 크고 다양하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자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는 마치 용산공원에 폭탄을 던진 것처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자리에 관전이 영빈관이냐는 부속 건물들이 들어서면 그 핑계로 또 다른 정부의 부처나 부속기관들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온전한 국가공원, 생태공원 조성은 어렵게 되고 결국 이리저리 잘린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셋째,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없는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은 철회해야 한다. 용산기지는 밝혀진 유류 오염 사고만 100여 건에 달하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최근 반환된 부지에서 다이옥신과 TPH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다. 용산기지는 미군에게 잔류부지 없이 온전히 반환받아야 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정화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용산기지 오염 정화에 미국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산기지 오염 정화에 1조 원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면 급한 건 미국이 아닌 우리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서 어떻게 정화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겠다는 건지, 윤석열 당선자에게 정화 비용을 받아낼 대책이 뭔지 묻고 싶다. 졸속 이전을 위해서는 졸속적인 반환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정부는 저자세로 임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익을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국민적 치탄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대통령 집무실 졸속적 이전은 국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 당선자의 집무실 졸속 이전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 이전 결정은 용납할 수 없으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개조해서 쓰라는 내용이었다. 조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을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교통문제, 경호문제, 비용문제, 일상적인 불편 경제라고 강압하는 것을 무작정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는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민과 소통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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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회전하는 집무실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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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 종합물 졸속 발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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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불편 개무시하는 집무실 이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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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예산 낭비, 국방 공백, 집무실 이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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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만류하는 사람이 있고 국민들도 만류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용산행동은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와 더불어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2년 4월 6일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용산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참가 일동 이상.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